두피 문신도 그렇고요. 저희가 하고 있는 모낭주사, 엑스톡스 치료도 두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. 사실 같은 날에 시술한 적도 있어요. 코로나에 걸리신 분 안 되겠죠? 또는 어떤 피부 질환이 있으신 상태?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카페 통해서 두피 문신, SMP에 대해서 특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, 두피 문신 후 엑소존 보톡스 주사 치료 병행이 가능할까요?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캐롤 구인님이 질문 주셨는데 프로피시아 2년 복용 후, 아부다트 2년 복용 후, 미녹시딜 전 복용 중인데 작년부터 30대 되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너무 얇아지고 잘 엉켜서 빗질 샴푸시 엉켜서 뽑히는 모발이 간혹 있는데 정수리 쪽은 다른 곳에 비해 더 얇아서 들추면 비어 보이고 S&P 문신 후 엑소존 보톡스 시술까지 고려 중인데 두피 문신과 병행 후 치료도 가능한가요? 두피 문신 후 일주일 후 주사 치료 이런 식으로요. 아니면 엑소톡스 치료 후 두피 문신이 나은가요? 제가 전라도 지방 사는데 엑소톡스 12회 정도 끊으면 매주 가야 되나요? 두피 문신도 그렇고요. 저희가 하고 있는 모낭주사, 엑소톡스 치료도 두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진짜 극한하게 바쁘신 분이나 시간이 없은 분은 사실은 같은 날에 시술한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두피 문신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제가 모낭주사를 보기에 바로 같은 부위에 놓은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권장사항은 아니에요. 굳이 혹시나 색소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1%라도 미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문신 후 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방에 사시거나 이렇게 오시기 힘든 분들은 두피 문신 하시면서 모낭주사를 동시에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병행은 더더군다나 상관없습니다. 특히나 뭐 다음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 간격을 이렇게 두신다든가 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. 같은 날을 권하지는 않지만 처음 급하면 하실 수 있고 가능하면은 두 개를 병행하시는 거는 전혀 두피 문신 하시고 뭐 다음날 오셔서 모낭주사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. 근데 굳이 너무 겹쳐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르는 탈모약 사용하면 두피 문신 수명이 짧아지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PJW님이 로게인폼 사용 시 두피 문신 수명 라고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S&P 두피 문신을 3차 리터치까지 하셨고 3주 지났는데 로게인폼을 바르고 있습니다. 문신 수명이 짧아지나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아닙니다.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비슷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문신을 하시고 여기 로션 바르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. 뭐 시술 당일날 예를 들면은 아직 그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바른 다음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로게인 같은 이제 탈모 치료약을 저희가 한 며칠은 한 3-4일? 뭐 길게는 3-4일 어차피 바늘로 찌르는 거는 상피하고 금방 끝나거든요. 한 하루 이틀 정도면 거의 끝나요. 아무리 큰 상처를 만들어도. 그래서 바로 바르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도 배제하고자 2-3일 정도는 로게인폼을 쓰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거든요. 길게는 일주일 정도요. 조금 더 엄격하게 오늘 조금 더 이분은 자중하셔야겠다면 일주일 정도 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뭐 그렇게 이분은 바로 쓰셔도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 저희가 2-3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게인폼 같은 미녹시딜 바르는 약은 전혀 수명에 두피 문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며칠만 참으시고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피 문신 후 음주 흡연 가능한가요? 123111님이 물어보셨어요. S&P 두피 문신 후 흡연술 해도 괜찮을까요? 각질 탈락하면서 색소가 빠지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. 근데 그래도 두피 문신이라는 게 작은 상처를 만들기는 하는 거니까요. 상처를 만들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만약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. 한 3일 정도는 흡연하고 술을 조금 금해주시면 더 도움은 됩니다. 상처 회복에 빠른 도움이 되고 상처 회복이 빨리 되면 아무래도 색소도 좀 더 예쁘게 남을 거예요.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색소가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.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색소가 잘 남지 않겠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의 방지하고자 정말 뭐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셔도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. 염증이 생길 확률은 되게 떨어지지만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죠. 0.1%에서 뭐 예를 들면 0.5%, 5배 높아졌잖아요. 그런데 그래봤자 뭐 1% 미만인 거죠.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확률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한 3일 정도는 담배와 술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너무 고지식하게 얘기했지만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치과는 제 친구도 뭐 사랑니 빼고 알코올로 소독해야 된다고 대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그 퍼센테이지를 낮췄으면 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
두피 문신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봉자맘님께서 고혈압과 아토피가 있는데 두피 문신을 받을 수 없나요? 두피 문신 모델을 못 집하는 곳에서 고혈압 아토피는 지원을 안 받아주더라고요. 고혈압이라고 해서 두피 문신을 못 받을 이유는 없어요. 아토피는 조금 달라요. 왜냐면 이제 상처가 지성이라든가 두피염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아토피도 두피에 어쨌든 두피염이 피부염이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색소를 침착시키는 데 있어서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불안 요소기는 해요. 근데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힘들어요. 리터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드름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로아큐탄,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말하는 건데 피지 분비를 줄이는 약인데 피지 분비가 적당히 되는 거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드름약을 복용하는 사람 시술을 저희는 안 그런데요. 이제 어떤 다른 병원은 아마 안 받아주셨나 봐요.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런 피지 분비를 너무 줄여놓으면은 상처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만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그 문신하는 데 있어 색소를 안정화시키는 데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뭐 오히려 여드름약을 너무 피지 분비가 심한 분은 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피 문신 받으실 수 없는 사례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이게 큰 레이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없지만 뭐 컨디션이 예를 들면 뭐 감염증 환자라든가 감염병 뭐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리신 분 안 되겠죠? 또는 어떤 피부 질환이 있으신 상태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피부 묘기증 환자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. 두피 문신하면 뜨거운 바람 드라이기 사용 가능한가요? 상관없습니다. 두피 문신 하시고 시술 당일이나 뭐 한 3일 정도요? 상피하가 이루어지는데 하루면 되지만 좀 넉넉 잡아서 한 3일 정도는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 하시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. 땀이 나면은 조금 색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땀을 많이 흘리시면 땀을 뻘뻘 흘리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을 약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한 3, 4일 정도 지나면 드라이 뜨거운 바람 전혀 쓰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쓰지 않는 이유가 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색소 자체라든가 시술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.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. 또 다음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주세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